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우리 시사타파 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밤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을 텐데, 오늘 또 이제 내일을 준비하면서 또 마음도 더 풍부하게, 풍요롭게, 올해 이날을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또 문재인 대통령 2주년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당선 2주년이고 취임은 오늘이 아, 2주년이에요. 그렇죠. 취임 네, 2주년 맞아요. 취임이라고 예. 오늘이죠. 그게 의원님 또 어디 있다가 그렇고요. 오셨어요? 안양에, 지역구 안양이시잖아요. 안양에 있다 왔습니다. 예. 의원님 그래서 되게 생소하세요? 아니요. 의원님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오늘은 얼마 전에 다스베이다에서 너무 의원님 반응이 좋았어요. 일단은 그 이미지 김어준 총수나 이런 분들이 의원님 초대하셔갖고 일단 사개특위에서 네. 되게 많은 활약을 해주시고 그런 정세 현안도 물어보고 이런 거 하시다가 의원님 근데 되게 낯설어 하세요. 카메라는 여기고요. 네. 지금 계속 박수 올라가는 거 보여요. 의원님 반갑다고. 아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박수 받기 처음입니다. 진짜요? 의원님 늘 어떤 이종걸 국민의당 가라 이런 어떤 비판 이런 거 많이 받으셨죠?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무서웠죠? 연주위원이 그때 탈당했을 때왜 가나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를 그때 도와주러 갔었죠. 근데 네네. 그때 연주위원 탈당했던 기사 네. 네이버 그리고 연합뉴스 기사였는데 그 기사에 댓글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한 1시간 만에 뭐 많이 붙었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제가 그거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제 댓글이 많아요. 넌안 나가니 뭐 이런 거. 이현주가 탈당했는데 이종걸 너는 안 나가니 그 댓글이 많았어요? 넌안 나오고 뭐하니 뭐 이런 저에 대한 댓글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여기에. 속상했겠네요, 이제. 그래서 정말 속상했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이거 나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못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짝사랑해야 되냐. 앞으로 더 사랑해야 되겠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이종걸 생각했습니다. 의원님 여기 멀리 파주까지 제가 사실 파주까지 어떤 모신 분 중에서요 여기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왔다 가셨는데 최다선 의원이십니다. 5선이에요. 예, 5선 의원이신데 사실 의정걸 의원님을 제가 안 지는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저에게 이미지는 어땠냐면요. 그냥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 두 분이 좀각 세우고 그래갖고 저도 사실 여기 민주당 지지자들, 그런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그냥 멀리서만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만날 때마다 조금 놀랬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솔직히 3선 이상을 중진이라고 하는데 웬만큼 3선 의원들 정도 되면 진짜 말 한번 붙이기도 힘들고 좀 무게도 있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종걸 의원님 5선 의원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어디 지방 같은 행사나 당 어떤 대회나 이런 게 있으면요. 본인이 출마를 안 해도요. 다 다니세요. 다 다니시는데 먼저 와서 인사를 해주시는 분은 이분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어떤 우연하게 밥을 먹고 나갈 때도요. 웬만하면 가 이건데요. 이 이종걸 의원님은 나와서 꼭 유권자들을 맞이해주고 와 저분 나랑 어떤 처음에 정치적인 거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좀안 맞지만 인성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가 제가 좀 생각을 바꿨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야 독립군 후손이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면 딴 데보다 더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종걸 의원님과 그 다음부터 좀 인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많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마다 어떤 생각하세요? 저도 예, 원래 제가 천성이 가벼워서 몸무게가 제가 20kg밖에 안 나옵니다. 키도 되게 크세요. 그러나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또 이렇게 파주까지 저 네. 오라고 이렇게 전화도 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멀리까지 감사드리죠. 오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되신 이후에 우리 국민들 더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국민들 좋아하는 정치인, 그리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리고 또그 부러운 거기에는 까닭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못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신세가 이꼴이 됐을까? 아, 의원님 뭐가 신세가 이꼴이세요, 의원님? 그래서 그 지금 도와드려야죠. 요새 좀 이제 2주년 때 이제 기자회견 한 것도 제가 봤는데요. 네. 국민들이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진짜 발벗고 도와야 되겠다. 도우는 게 나라를 위한 거니까요. 나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났을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앞으로 하는 게 더 빛날 수도 있고 더 힘이 될 수 있는 게요. 원래 취임 1주년, 2주년 되면 어차피 기본적으로 좀 지지 많이 받고 힘 있을 때니까. 네. 오히려 집권 중반기 이제 지나고 나서 집권 3년차 드러나시고 하면. 더욱더 이제 당에서도 어떤이나 좀 안 좋은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지지율이 좀 떨어지실 때 그때 네. 오히려 이종걸 의원님이 5선 중진 의원으로서 더 힘을 좀 주시면 그게 더 진정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각에는 이제 또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 기대를 네. 금방 거품처럼 이제 접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것이 국민 대세는 절대로 아니고 점점 더 그 나라를 위한 그야말로 그 어디 열망 그 참 그 딱 애틋한 생각 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우리 국민들은 점점 더 커지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제가 이종걸 의원님이랑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정말 한때 진심으로 그랬어요.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 지금 오히려 힘들 때 옆에서 원내대표이실 때 좀 네. 도와주시면 그렇지. 나중에 저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종걸밖에 없다라고 할 텐데 왜 그러십니까? 이종걸 의원님은 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철수가 탈당하면 안 된다는 굳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철수를 잡아갖고 당내 경선에 포함시키려고 그랬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때는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인데 이종걸 의원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당내 선거를 하면 경선에서 이기기 때문에 굳이 안철수를 내보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철수를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아시죠? 생각해봐요. 어차피 당내 경선을 안철수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이겨요. 못 이기니까 이종걸 의원님은 안철수를 잡아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경선을 하면 이길 건데 굳이 여기서 안철수를 내보내면 오히려 집권이 힘들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때 대립각을 좀 세웠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어쨌든 그런 얘기는 조금 하고 이제는 예. 이종걸 의원님 여러분들 방송에 안 나왔지만 제가 이종걸 의원님 이번에 사개특위 할 때 계속 카메라 들고 찍었잖아요. 그때 대단한 활약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그게 무슨 말이냐. 많은 그때 시청자들이요. 사실 박범계 의원 재선이잖아요. 박혜론 의원 초선이잖아요. 그다음에 표창원 의원도 초선이고요. 박주민도 초선이고 막 다 초선은 유일하게 재선이었는데 이종걸 의원님이 혼자 5선이 딱 앉아있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민주당의 무게감이 있었어요. 의원님. 근데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이상민 의원이 4선인가요? 네,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이었잖아요. 근데 두 분이 네. 친하세요. 두 분이 친한데 다행히 이종걸 의원님이 막 나와서 싸우고 그러면 초선들이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민주당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데 초선, 중선, 중진, 재선 의원들이 막 싸워주고 이종걸 의원님은 딱 앉아있는 자체만으로도 다 듬직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깝죽대는 이장우 있죠. 이장우. 여러분들 그날 다 봤잖아요. 라이브로. 이장우가 그러니까 이종걸 의원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법안 누가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이종걸 의원님이 딱 인상 쓰면서 두 번인가 참아줬어요. 두 번인가 참아줬는데 계속 이장우가 그 이종걸 의원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누가 법안 만들었는지 하니까 갑자기 이종걸 의원님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 그 영상이 있어요. 봤죠? 이종걸 한번 하다가 그 이장우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장우가 조용했어요. 그때 상황, 그 내용, 이장우가 자꾸 떠들어대는 이종걸 의원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어떤 내용이죠?
예, 이제 그때는 이제 12시가 좀 가까운 때였는데요. 이제 차수 변경하게 되면 길어질 것 같았는데. 그렇죠. 12시가 넘으면 차수 변경해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는 정계특위가 진행되고 있었고, 우리는 사계특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상민 의원도 되도록이면 이제 차수 변경하지 않고 끝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우리가 의사 진행 발언을 계속 이어가면 여기 카메라 좀 예, 이어가면 네. 차수가 변경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 예. 자유한국당 쪽도 자꾸 이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차수 변경을 하게 되죠. 근데 네. 원내대표부에서는 우리는 한 12시 좀 전에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네. 저는 좀 발언하는 데는 부담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좀 십장 네. 노릇을 좀 했죠. 그런데 네. 실제 그 이장우 의원이 저한테 그 사보임 사보임 이제 제안에 관한 법률에 제가 그때 그때 당시 수석부 대표였나요? 그때 네. 주도해서 이제 한 입법인데요. 네. 그거는 뭐냐면 사보임을 하고 또 다시 보임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특별한 상황에서 이제 예외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냥 바로 보임된 것, 그다음에 바로 사임한 것 그것은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분들이 이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오신환 의원 사보임 때문에 하고, 이장우가 네. 시비를 건 거잖아요. 예, 그런 네. 거죠. 그러면 그때 이장우 의원도 사계특위에 사보임에서 들어왔거든요. 아, 자기도 네. 사보임에서 들어왔어요? 본인도? 위반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 소리 지르는 이제 그것을 보고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같이 논쟁에는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안 받아주다가 갑자기 소리 한번 지르니까 그다음부터 조용하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당연히 그거는 본인은 그런 정도 내용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헛소리를 떠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가르쳐 주니까 그때 네. 이제 목소리가 들어가 버리는 걸 확인했었죠. 그런데 이게 정확히 좀 쉽게 얘기를 하면요. 사보임을 제안한다. 그러니까 뭐 자꾸 자기가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에 속해 있는데 자꾸 막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네. 법안을 만들었는데 예외 조항을 뒀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할 때 갑자기 인원이 없으면 잠깐 사보임했다가 인사청문회 그거 자유한국당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자유한국당도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네. 많이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기네들이 좀 센 의원들 그 인사청문회에 배치하기 위해서 잠깐 사보임 시키고 만약에 박영선 장관 그 인사청문회에 뭐 좀 센 애들 보내고 싶으면 그 자기가 속해 있던 사보임 관두고 어디로 가죠? 그 이제 사임했다가 갔던 얘기에 다시 보임해요. 그 왔다 갔다 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것들이 갑자기 이종걸 의원님 그 당시에 원내 수석 부대표 하면서 만들었던 법이다 그러면서 이종걸 의원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확 혼난 거예요. 그때. 네. 엄격히 얘기하면 지금 오신환 의원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임당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건 또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원내대표가 의정 지휘 관점에서 네. 그 의원을 다른 데로 보임하고 사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강제로 그 의사를 분명히 아주 난 너 강제로 가는 거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네. 그래도 의사를 묻지 않고 보임시키고 사임시킬 수 있는 권한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전혀 맞지 않는 것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건들더라고요. 네. 건들다가 한번 혼나고 나서 나중에 주는데 네. 의원님 그거 좀 맞점 맞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초선 재선들이 있고 중진 5선 혼자 버티고 있었잖아요. 네. 많은 것들을 자문하고 여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작전이 있었어요 사전에 어떻게 하자 이거는 무조건 오늘 끝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한번. 네. 그때 이제 사실 이상민 의원이 휠체어를 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문 앞에 이렇게 막고 있으면 막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회의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민 의원 자체가 거동이 좀 불편하시니까 막은 자체가 회의 방해. 아니 이제 이상민 의원과 관계없이 회의실 앞을 저렇게 막는 것 역시 회의 방해인데요. 회의 방해를
이런 폭력적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그러면 그냥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국회법 위반이 그냥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던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선진화법 위반을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제재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각오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상민 의원은 이제 휠체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반 우리처럼 좀 빠르게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거동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들어가서 장소 변경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지정된 장소에서는 회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네. 위원장이 임의로 네. 장소 변경을 신청 이제 그 할 수 공고할 있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상민 의원은 다른 예상되는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미리 들어가서 미리 입장을 하고 가셨던 거예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 지역에 예상되는 곳에 자유한국당 의원과 도보좌관들이 다 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 이 휠체어 하나만 잡으면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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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상민 의원 본인의 그 신체 거동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을 제대로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혹시 흔들려요. 예, 네. 그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평소에 이상민 의원을 잘 알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굉장히 마음으로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날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다가 이제 한 세 번째쯤에 이제 문화체육상임위원회 위원장실에 이제 성공적으로 진입이 돼서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로 하고 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이제 다른 곳에 와서 성동격수를 하는 거죠. 그곳에서 하는 것 같이 네, 하는 것 같이 해야지 이제 거기서 그 최대 인원들이 들어와서 202호실에 이제 원래 특별위원회를 하는 방인데 220호 220호 그곳에 이제 집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도 좀 중진 의원이 제일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의원들도 좀 뭐라 그러고 뭐 이러면서 그곳에 계속 해야 되겠다는 집중을 드리는 그런 무게감을 그쪽에다가 이제 투여한 그때 거죠. 그때 의원님이 글로 가셨던 예, 거예요? 일부러?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일부러라고 225에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앞에?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딴 데인지 알고 있었어요? 예, 딴 데로 이제 가는 거를 얘기하면서 대충 어디로 가는가를 이제 이제 알아두고 이제 중진이 나타나니까 아 여기다 싶으니까 다 거기 맡고 있고 있을 예, 때?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좀 쓰게 돼서 제가 좀 팀이 많이 영광스럽게도 자꾸 눈에 띄는 것 같았는데요. 아니요. 결혼작전이었네요. 네. 예. 성동격서였습니다. 예. 이쪽에서 한다라고 막 이제 돌 지르고 그래서 예. 저쪽을 가야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화면 자꾸 흔들려요. 카메라. 네. 네. 그런 여러분들 작전 멋졌다. 와 이종걸 의원님 나오셨네. 예, 의원님 다스베이다 출연하셔갖고 막 응원 문자도 많이 받으시고 여기저기서 재밌었다 그런 소리 많이 듣고 계세요? 네 지역에서도 뭐 봤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종걸 다시 봤다고 그러고 그럼 왜 이렇게 이종걸 TV 이런 거 있으세요? 유튜브 아직, 할 마음 없으세요? 네 아직은 없는데 정말 좀 자주 예, 만나보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우리 당에서 이해찬 대표도 유튜브를 이제 예, 했어요 뭐, 하도록 우리 의원들한테 권유하고 그러고 계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좀 뵙고 자주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상이 네. 요새는 이제 유튜브가 된 것 같아서 조만간 한번 저도 선을 좀 보이면서 많은 분들하고 오늘 시사탑하고 네. 같이 이렇게 연계 방송도 좀 하고 네네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어떤 질문이에요? 네. 그때 다스베이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기억나는 게 지각 대장이다. 네. 예? 그때 그 정청래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이 결혼식장에서도 늦으셨어요. 그거는 장난이죠? 예, 장난이죠. 그건 장난이죠. 우리 네. 집사람이 그런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집사람 보고 아니 그 정청래 의원한테 당신이 결혼식 때 늦었다고 그래서 내가 늦었나? 그거 진짜야? 그랬더니 아니 나 그런 거 얘기한 적 없는데 그랬더라고요. 네, 엊그저께, 장난처럼 얘기하는 거죠. 네 의원님 엊그저께 정봉주 TV 나가서도 반응이 되게 좋았고요. 네. 제가 보면 앞으로 의원님은 할 일이 되게 많으신데요.
혼자만 일을 막 하고 다닌다고 늘 바쁘세요. 예. 근데 좀 대중들이 와, 이종걸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이 문재인 정부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것도 사실 정치인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의원님. 그래서 예. 어떤 의원님 활동도 좀 많이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다스베에 대해서 김어준 총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문으로 거듭났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 사실 여태까지 어떤 비주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었는데 사실 정권 교체하고 나서 모두가 친문이다 네. 이런 말들이 당내에서도 많이 나왔고 네. 그래서 아직도 여기 시청자들 중에서는 제가 의원님을 모셨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응원을 해주고 그러지만 내심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까 의원님 오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종걸 의원님한테 친문 확약서를 받으래요. 네. 네, 확약서를 받으라 이런 농담같이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 일단은 내년 총선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어요. 네. 네, 물론 안양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시고 내년 총선까지 준비를 꼭 뭐 하시고 있겠죠, 나름. 네,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때. 정치 계획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친문 반문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얼마나 정말 진정성 있게 정말 진심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대통령을 정말 대통령으로 훌륭한 대통령 만들 수 있도록 진심으로 같이 노력하느냐. 근데 그것이 뭐 방향이 다른 게 아니고 당을 위해서 네. 우리 선당우사라고 그럽니다. 당을 위해서 먼저 하다 보면 자기를 위해서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뒤에 자기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대통령에게 다가가는 친분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진정한 마음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오랫동안 친분으로서 역할하신 분들이 고마운 거고 저는 이제 좀 뒤에 제가 이제 대열에 섰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죠 뭐. 네. 그래서 훌륭한 대통령 만드는데 저희들이 한 몸으로 같이 뛰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총선이면 이제 1년 남은 총선에 제일 이럴 때 저희들 긴장될 때 이제 선거 가까워지면 에이 뭐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뭐 생각도 되고 아유 이제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안 나는데 네네. 근데 이제 한 1년 남을 때쯤이 아, 지금이 제일 긴장될 때 그렇죠. 뭔가 또 준비하고 그 지역 국민들의 눈초리도 좀 살피게 되고 지역구도 네 지역구도 되도록이면 좀 더 많은 시간 보내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나 보면 뭐 이제 이렇게 너에 대한 평가가 나오거든요. 자기에 대한 평가 이제 그 평가를 좀 빨리 듣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좀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는 때가 네네. 지금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또 우리 이제 당대 당의 그 이제 그 어떤 사정들이 네. 이제 제일 이제 보도도 많이 되고 또 관심이 많을 때입니다. 그때 자기에 대한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저 같은 오선이나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이면 이제 민주당이 그 사이에 앞으로 1년의 계획을 어떻게 잘 세워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승리할 것이냐 총선 승리 예, 그런 이제 당의 승리에 우선 이제 좀 더 많은 그 비중을 두고 네네. 움직이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중진 의원한테는 좋고 또 선당우사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야만이 당원들한테 이제 그야말로 그 자기 급수에 맞는 평가를 받는 거죠. 네. 이제,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내년 총선 앞두고 몇 번의 위기는 올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공천 잡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최소한으로 한다고 해도 네. 그때 좀 당이 좀 흔들릴 때 어떤 5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이종걸 의원님이 좀 중심을 잡는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좀 국민들 앞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내년 이제 많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도 응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내년 벌써부터 한일전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네. 이 한일전 구도는 누구보다도 이종걸은 좀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이종걸하면 그냥 독립운동가의 후손. 어떻게 보면 한일전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이 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이종걸 의원님 어떻게 보면 이 지지자들이나 어떤 민주 시민들이 생각할 때 내년 총선을 한일전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제가 이제 지금 아베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지 몰랐어요. 네, 뭐 아베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나이도 좀 비슷하고 네, 네. 또 뭐 그 기시노브스케라고 하는 자기 외조부와 네, 전범들 예 전범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집안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태생적인 그런 위치도 비슷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예, 평화헌법도 이제 하고 과거를 이제 부정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네. 예, 아베 생각과 어떤 또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 스토리 예전에 네. 그 나름대로 성공한 그 스토리가 좀 비슷하다 했는데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무너졌는데 에, 진짜 아베는 뭐 청춘으로 그냥 다니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아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내부의 문제들을 바깥으로 돌리는데 그 바깥에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또 북한과 나와 우리 대한민국이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일본 예 일본에게 이제 이렇게 아직 향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또 단거리 미사일을 한번 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까지는 액체 연료였는데 지금 이제 고체 연료로 네, 한 거예요. 진화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액체 연료는 한 2시간 정도 이제 이동해서 쏠 때까지 한 2시간 정도 시간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 방사능이 채취돼서 이제 전파 탐지가 돼서 이제 이렇게 바깥에 요격이라든지 기타 방어에 시간이 한 2시간 정도가 이제 필요하면 이제 가능한데 이 경우는 이제 30분이니까 이게 딱 아는 순간 벌써 이제 쏘는 그런 고체 연료는 좀 더 상당히 진화된 방식이고 융체될 수 있는 네.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게 소형인데 지금 그거는 우리 제주도 상황인데 다음번 중거리로 나오게 되면 이제 일본입니다. 네, 네. 당장 일본 아베는 이제 평화헌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깨는 방법으로 이제 북한의 전 행각들을 이제 또 이용할 것이다. 국내 문제가 굉장히 본인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대외적으로 어떤 이슈를 돌리려고 하는 게 아베의 좀 보이는 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의 경우도 보면 아베가 무슨 특별히 생산성을 높이고 그랬다기보다는 네. 과거에 이제 그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경제 상황을 네. 어찌 보면 일본이 빚이 많은 나라인데 빚은 나라의 빚은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를 이제 국민들의 주머니를 좀 열게 해서 네. 그 빚 그러니까 그 돈의 그 양을 이렇게 이제 클릭 조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네. 어떻게 보면 단기 인민응변책 같은 것들을 많이 쓰면서 그때 위기들을 모면하는 방법도 상당히 유효하게 이렇게 시기적으로 잘 맞았던 것 같고 뭐 이런 그 좀 이렇게 운이 좋거나 좀 단기적인 방법들에 의해서 하고 있는 아베의 그것에 우리가 좀 실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저희 총선을 앞두고 또 아베의 그런 보수적인 그 위치 조정에 이제 국민들은 또 굉장히 걱정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예의 주시하면서 네.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기에 또 아베 일본의 그런 지금 대외의 그 주장이나 내용들로 우리를 이제 또 활용해 먹는 그런 그렇죠. 것에 대해서 네, 우리가 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이 여러분들에 국방위에도 소속이 있었죠. 네, 지난번에 이제 국방위여서 네. 국방위에도 계셨고 지금은 과방위에 계시죠. 예. 벌써 5선이다 보니까요 여러 상임위원 위 자리를 거치시면서 대부분 많이 아시는데요.
의원님 편하게 하셔도 돼요. 시청자들이 계속 이런 거 눈에 아직 안 보이시죠? 의원님 네. 뭐 잘생겼어요. 카리스마 이런 거 네. 눈에 잘 안 보이시죠? 막 이런 것도 읽으면서 하셔도 되고요. 의원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예, 예. 송현정 기자의 질문과 태도 논란이 굉장히 오늘 사실 하루 종일 이슈였습니다. 네, 네. 좀 간단하게 의원님이 보실 때 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저런 질문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명 박근혜 시절에는 그 짜여져 있는 각본대로 네. 이 질문이 나가면 이 질문이 나오고 어떤 그런 모습만 보다가 어떻게 보면 송현정 기자의 네. 어떤 뭐 태도나 인상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저는 좀 분노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의원님이 어제 보셨죠? 네. 어제 느낌은 어떠셨어요? 의원님 또 어떤 시선으로 좀 보셨습니까? 어제. 네. 우선 이제 내용들은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다 이제 일관하신 걸 보고 네. 네. 그 이제 거침없이 대답을 예, 잘하시더라고요. 그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경험과 그 가지고 있는 정책의 두께들이 많이 쌓여 나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안을 꿰뚫고 있다. 예, 그런 예, 것들을 네, 그 두께를 가지고 어떤 질문이라도 아주 여유 있게 네. 예, 그 뭐 시간의 간극 없이 거침없이 이제 국민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이렇게 안정된 뜻을 이렇게 봤고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그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네. 정말 뭐 예전에 보면은 말토시와 그 말수까지 다 이미 이제 사전에 조정돼서 예, 질문지까지 예, 나와 있는 그 리허설의 반박의 답변에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예상 답변 없이 예, 기자들에게 또 공고되고 국민들에게 통고되는 이제 말씀되는 이제 그런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일명 짜고 치는 기자회견이었어요 네, 사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좀 어떤 때는 이제 그야말로 방송 사고 비슷한 게 좀 절차상으로 삐끗했지만 과하다 싶을 정도였죠. 예, 그것들이 그냥 또 아주 부드럽게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넘기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제 그 여러 이제 해외 순방이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모든 것이 잘 소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국민들은 굉장히 안심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한두 분 기자들이 네. 예, 그렇게 이제 그 독재자냐 이런 표현은 정말 좀 날선 거라기보다는 좀 과한 표현들을 통해서 네네. 국민들의 이제 눈상을 좀 찌푸리게 만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과한 태도에 대해서 과하지 않게 부드럽게 대응하신 것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걷다가 네. 되고, 선생님, 뭐,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했으면 더, 아,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대답해주는 자체가 그게 문재인이니까. 예, 근데 이제 저도 그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맞아요. 이제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아, 노무현 대통령,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무현 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인가요? 1주년인가? 2주년 때, 예. 검사들과의 대회라는 그 프로를 만드셨었어요. 예, 그래서 네. 평검사들이 그냥. 평검사들이. 그야말로 거기도 그게. 들이받았어요. 네, 그게 그 준비 없이, 대화에 대한 짜임 없이 이제 했던 거죠. 그때. 그 대통령께서 그때 어느 검사의 아주 그 과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막 가자 하시는 이제는 막 나가는 건지죠. 예, 예. 예. 이런 말씀 표현은 그건 그때 참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거침없는 그런 이제 감정 표현 네. 그것도 좀 상당히 좀 익살스러운 거였긴 했는데도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살과 유머가 있는 대응이지만 대통령께서 한 과한 표현은 그 기자의 처음 질문이 과한 것이 묻혀버리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이렇게 좀 부메랑이 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드러움을 잃지 않고 또 끝까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더 아주 더 단단하게 더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하신 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그 원숙한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국민들의 예의, 국민들에 대한
뜻을 전달하는데 되게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좀 자료를 좀 정리했었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어떤 길었죠? 대담이었는데요. 네. 네. 첫째는 북한의 문제의 질문에 그 한 20분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최근에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서 기자가 많이 물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정부의 이제 대북 식량 지원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고요. 네. 그다음에 이명박근혜 사면이라는 저는 좀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기자가 그거를 질문한다는 것은 네. 의원님 또 법률가 출신으로서 좀 저는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아직까지 박근혜나 이명박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거는 자유한국당이나 저 수구 세력들의 어떤 떠드는 내용을 기자가 국민들 앞에서 질문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였고요. 네. 두 번째는 뭐 대통령의 인사 참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저기서 비판이 있는데 동의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지금 잘 들으세요. 내가 질문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촛불 정부를 색깔론을 덧씌워서 문재인 네. 정부를 독재 좌파 정부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말들을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패스트트랙을 독재라고 얘기하는 자유한국당 논리를 그대로 갖다가 네.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다음에 친재벌 친노동 어떤 그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어제 인상 깊은 질문은 어떤 거였어요? 의원님이 드렸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대북 문제 그리고 어떤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념 좌파 독재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제 의원님이 생각나는 것 중에서는 어떤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예, 그 대답이라든지 이제 우리 촛불 민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라는 걸 가장 이제 네. 저희는 명분이 있는 민주주의 정부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촛불 그 혁명, 네. 촛불 민심이 바로 좌파다라고 하면서 뭐 좌파라는 것도 뭐 이렇게 유럽에서 좌우 대립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무슨 그 거스르는 용어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좌파는 무조건 빨갱이 종북이다라고 그렇지. 하는 이념적인 색깔론이니까요. 색깔론을 더 씌우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에 홍준표 대표가 선거 때 내내 평화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열망을 생각 못하고 그것을 바로 종북 행동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네. 그 아주 철퇴를 맞는데 아주 그냥 아주 상징적인 것이 됐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더 나가서, 네. 이 촛불 집회라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연인원 수백만 명이. 그렇죠. 1700만 명이라는 국민들이 나와갖고. 예. 그리고 거기에 그 밤에 나온 모든 1700만 명이 다 느낀, 한 목소리에 느낀 것은 정말 이게 나라냐? 그렇죠. 그 자유롭고 자발적인 그 국민들의 마음에 그리고 결국 평화로운 집회로 끝나는 네. 그 아주 정말 전 세계에 아주 수준 높은 민주주의 방식을 거리의 민주주의를 보여준 어찌 보면 쾌거였거든요.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종북 좌파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얼마 전에 이제 그 5.18 민주항쟁의 그 아주 처절한 모습에 이제 그걸 지금 계속 그 무슨 북한군 투입설을 예. 주장하면서 예. 그 그야말로 종북 이상의 좌파들의 그 오리진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그 것들을 보고 저희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기억이 좀 희미해지는 그런 것을 이제 활용해서 그 시기적인 그때 분위기를 이제 망치를 들이대는 네. 이제 그런 그 허위 가짜 뉴스의 그 원주들이 벌써부터 촛불 집회, 촛불 혁명에 촛불 자체를 대해서 좌파 혁명이라고 하면서 좌표 이념의 어떤 근거로 내세우는 걸 보고 사람들이 급하긴 급했고 또 진정으로 이 덧씌우기나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로직이 사라지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대응을 사실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걸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뭐 효과가 가는 척하면 정말 혼탁해지고 말 자체가 아주 어떤 사상과 이념과 서로의 논쟁의
그 사각의 리잉 자체가 네. 이 리잉이 깨지면서 실제 평화로운 토론과 논쟁이 없어지게 되면 네. 우리 손해입니다. 저는 촛불 집회, 촛불 혁명이 평화롭게 잘 진행된 것이 우리의 성공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그분들 저쪽 분들이 방해하고 또 뭐 그때 계엄까지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잡아야 되는데 조현천 의원님. 예, 그래서 예고가 돼서 그때 그에 대한 어떤 좀 에너지가 높아져서 어떤 일종의 일각의 어떤 폭력적인 부딪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네. 우리가 손해를 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그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새로운 개혁 세력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거칠고 날세고 과한 얘기에 대해서 아주 부드러운 평화적인 발언, 말씀이 예, 바로 그 상황을 이겨냈고 모면했듯이 네. 예, 우리는 어찌 보면 저런 그 무대한 아주 무리한 공격과 토무연념 가짜뉴스 공세가 어찌 보면 우리의 감정을 잘못 촉발시켜서 어떤 네. 거기에 이제 대응을 제대로 하게 될 때 그 네. 대응이 네. 약간의 이제 거기에 맞는 대응 또는 좀 실수를 유발해서 뭐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위기가 되는 네.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민주주의를 미래지향적으로 지켜내고 이겨내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더 많은 약점이 있다. 더 많은 그러니까 뭐라고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곳에서 우리는 항상 미래까지 걱정하면서 그 사고 예방까지 우리가 스스로 해줘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좀 깨달으면서 어찌 보면 환경 자체가 6대 4라면 네.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여기다 투여하고 조심하고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좀 수준과 네. 능력을 배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좀 의무이자 네. 또는 우리의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는 아마 저들은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공세를 할 것이고 네. 그에 대한 우리의 시험대가 또 올 수도 있다. 네. 우리는 여섯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5대 5만 가지고 있다 해도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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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한번 다시 유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의원님 정치하시면서 가장 이 말을 들을 때 지지자들이랑 기분은 좋은 말 있어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네. 욕은 누구보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비판하는 내용 중에 아픈 거랑 네. 응원하시는 해주시는 분들의 응원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만 좀 알려주세요. 비판 중에서 가장 이건 좀 아프다 이런 거 있었어요? 글쎄요. 저 지각도 많이 했죠. 지각을 해서 지각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아파요. 그 말이요? 그럼요. 그게 지각이라는 난 의외로 네. 이혜영 선생님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이런 말을 나오면 네. 그리고 아플 줄 알았는데 우리 지각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막 문자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이제 이 지각이라는 게 어떤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그렇죠. 적게 약속 하는 시간 거거든요. 네, 네. 어떤 오늘은 안 내셨어요. 10분 일찍 오셨어요. 네, 오늘은 10분 일찍 오셨습니다. 아, 이거 파주가 멀긴 멀는데 그래서 네. 지각 안 하려고 요새는 아주 무진 애를 씁니다. 네,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앞에 좀 많이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뒤에 자꾸 약속이 늦는다. 그러면 그거는 능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배려에 대한 그 배분 또 합리적으로 잘해서 모두 다 늦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능력이고 이 민주사회에서는 중요한 네. 이제 윤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막 하게 왜 그러냐면요 됩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님들 하루 일정이요 많을 때는 막 11개 12개 되고요 적으면 5개 6개예요 그래서 지역구 갔다 국회 갔다 또 어디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자리에서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씩 뒤에서 5분 늦는 게 맨 뒤에 가면 1시간이 늦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욕심 관리도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지역에서 일정, 또그 우리 국회에서 일정, 또 다른 이제 요새 이제 전당대회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일정도 이렇게 한 서너 개가 맞아요.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그때 정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세개 중에 어느 하나를 딱 하고 나머지는 정말 버리는 아주 아깝지만 그러나 정말 귀중한 나의 그 자산이지만 네.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마음으로 이걸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욕심을 갖다 보니까 여기저기 뛰다 다 얼굴이라도 비치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늦는 것일 수도 아유 있어요. 의원님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 저희 방송 이렇게 10분 먼저 도착해 주셔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 나와주신 건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1500명 이상이 보고 있는데 이 방송에 대한 시청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저보다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말은요 이번에 의원 생활하시면서 이런 말할 때참 힘이 난다. 그런 지지자들이 많이 요즘 응원글도 많이 오시죠. 네. 어떤 글 가장 그래도 힘나요? 이런 응원 받으시면. 그래도 이번 이제 100주년이 돼서요. 최근에 제가 이제 임시정부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28선언 100주년 이런 네네. 온통 100주년은 다 이제 그 하면서 또 이제 모임도 좀 만들고 모임에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네. 할아버지가 훌륭하다. 아, 우리나라 까방끈이다. 영원한 까먹거든요. 뭐, 이 까방끈이다. 종어를 욕하려 그래도 미워할 수가 없대요. 예, 그런 말들이 많아요. 할아버지 말씀 좋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정말 그래도 운 좋게 태어난 집에서 네. 그 국민들한테 받은 것들을 잘 이제 욕심 없이 정말 그 좋은 운이죠. 요새 운칠기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운이 어떻게 내가 그래도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나 같은 사람이. 더 어깨가 무겁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 할아버지에게 고맙기도 하고 할아버지를 좀 빛내는 일들이 저한테는 이번 올해는 저한테는 너무 진짜 임시정부 100주년, 기쁜 일이 이팔동립 있습니다. 100주년.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러죠. 이종걸 의원님 남몰래 일본까지 가셔갖고요. 방송에 안 나왔죠. 이팔 독립 선언 그 100주년 기념 행사에도 다 참여를 하셨고 영상이 있으시죠, 어디? 네,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한번 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꼭그 의원실에서 좀 부탁을 해갖고요. 여러분들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이종걸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이 임시정부 100주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100주년 행사에 많이 다니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히 어떤 말이에요? 이종걸 힘내라, 아니면 이종걸 화이팅, 뭐 이종걸 뭐 어떤 말이 가장 힘나세요? 그럼 이 정도는 아무리 잘못해도 미워할 수 없어. 그 까만 거 진짜 이종걸 의원님 말 이종걸은 아무리 해도 미워할 수 없어. 그래서 의원님 사람들이 의원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시니까 왜 문재인이라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많이 저렇게 좋아하고 지지했냐. 근데 이렇게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문재인을 공격했으니 얼마나 속 안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종걸 의원님들을 미워할 수가 없는데 더욱더 지키고 싶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종걸 의원님이 그때 좀 지난 얘기지만 너무 좋아하는 두 사람이 싸우니까 서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이 앞으로는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요. 사실 어떤 분이 아까 이러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볼매래요. 보면 볼수록 매력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KBS인가요? 거기 나와서 그 석중 이상용 선생에 대한 그 일생을 본인 스스로 맞아요. 10분간인가? 예, 그렇게 맞아요.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거 처음이에요. 그리고 8.15 때, 그리고 지금 이후에도 친일 그 독립 정신. 그게 신흥무관학교에 관한 얘기였었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독립 정신을 국가 정신에, 네. 건립에 중심을 놓겠다라는 그건 뭐 의지가 너무 뚜렷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저 이종걸이가 자기하고 마음에 안 맞게 저렇게 튕겨나가고 이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더 죄송해요. 아, 왜 그러냐면 의원님 말씀 이게 뭐냐면요.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제가 봐도요. 민족의식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것들, 진짜 독립유공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처음입니다. 정말 의원님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이종걸 의원님이 사실 앞장서셨어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네. 어떻게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런 면에서는 두 분이 생각이 일치하시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 늘 독립운동가들이 오히려 핍박받고 해외로 도망갈 수 없었던 이 잘못된 역사에서 이제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분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시고 그분들에게 최대한 예우를 하는 모습에 이종걸 의원님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갖고 정말 나서서 네. 뭐 하나 또 아직 만드실 계획은 없으세요? 제안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상징적이에요 여러분들. 이종걸 의원님은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있죠. 옛날에 되게 미웠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라. 저 독립운동가의 정말 대대적인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이회용 그 독립운동 네. 하신 분의 손자가 네. 자유한국당에 가 있어봐라. 만약에 좀 꼬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쪽에 최소한 우리 쪽엔 있어야지 뭐.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했던 목숨을 바치고 전 재산을 바쳤던 그분들의 후손이 자유한국당에 가 있어봐라.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게 말이 되냐. 어? 이종걸 의원님이 민주당에서 탈당하지 않고 버텨드는 자체만으로도 민주진영에는 큰 힘이다라고 저는 늘 강조했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옛날에 막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혼란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종걸 탈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종걸 의원님은 절대 못 나가요. 절대 못. 진짜 버텨주시는 자체만으로도 저희한테는 정말 큰 힘이거든요. 아, 이건 탈당이라는 건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이제 언론이 좀 부추겼었구나 그 당시에. 예,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당을 처음에 만들고 그러면서 저도 보니까 탈당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새천년. 그건 탈당이 아니라 옮길 수밖에 없었죠. 네, 왔다 갔다 네, 그런 거지만 그 우리 이 당의 정체성과 당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사실 저도. 우리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민족 의식과 국가 독립 운동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이념의 자리에 놓으시고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많이 감지가 됐어요. 맞아요. 그런 것이 대통령 되면서 많이 눈에 띄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스스로 그 1년의 선상에서 민주화 운동하면서 감옥까지 갔다 오시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앞에 헌신한 몸을 던져서 헌신한 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또 독립운동과 거의 맥이 닿아 있는 것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우리 지역 이종걸 의원님이시다. 지역구 주민 나와서.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지역민이 가서 이렇게 같이 보시네요. 예. 근데 제가 저 친구가 마음에 꼭 맞아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지 못한 점이 가끔가다 있었을 때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지금이라도 네, 그때 좀, 마음을 좀 더 그 제가 성찰도 하고 네. 아 잘못했다고 할 때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 늦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아, 그 잘못했다는 게 그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로서 좀 각을 세웠던 게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좀 후회되고 네. 뭐 그런 얘기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때 그건 문재인 대통령만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네. 이종걸 의원님이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 정부를 지켜야만 우리가 다음 정부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나서주길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만 좀 네. 들려주세요. 네. 요즘 황교안 당대표가 나대고 다녀요. 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종걸 의원님이랑 황교안 당대표는요 동창이시죠. 네, 그다음 그 동창입니다. 이종걸 의원님이 황교안을 까면요, 황교안이 제일 아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좀 고 노회찬 의원님, 그다음에 이종걸 의원님, 그다음에 황교안 당대표 세 분이 동창이시잖아요. 예. 거기 박원순 시장은 아니시죠? 박원순 시장은 2년 선배입니다. 2년 선배죠. 네. 잘 보세요. 제가 왜 이거를 준비해? 저희 여러분들 각본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즉석에서 이종걸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황교안 동창생이 저러고 다니고 어떻게 보면 검사하다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가서 어떤 공안검사 출신의 박근혜 정부에서 총 법무부 장관 총리까지 하고 권한 대행까지 하고 이제는 정치한다고 뛰어나는데 네. 오선 정치인으로서 첫째한테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어때요? 보시면. 제가 메멘토모리라고 그랬는데요. 무슨 말이요?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 예, 그 이제 로마 이야기 보면요. 네. 이제 승전한 왕에게, 승전한 그 장수에게 네. 그 로마 시민은 박수를 치기도 했지만 네. 메멘토모리라는 건 겸손해라. 네, 그걸 외쳤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 두 달 만에 자유한국당을 거머쥔 거거든요. 그렇죠. 성공한 장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정말 아주 초기의 시작은 성공입니다. 네. 그리고 또 황교안 개인으로 보면, 네. 그리고 네. 이제 우리 정당사를 보면요. 네. 그 자유한국당 쪽하고 우리 민주당하고 대개 5대 5로 갑니다. 예, 그 조금 이제 4대 6으로 갔다가 5대 5로 갔다가 이렇게 5대 5를 향해서 무한히 수렴하죠. 네. 황교안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자유한국당과 우리 민주당이 한 3대 5도 안 됐습니다. 2대 한 거의 더블 스코어에서 시작을 했는데 민주당이 앞서고 있었죠. 앞서고 있었는데 그 25%만큼을 본인이 블루오션을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네. 결집시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어디 여론조사 보면 비슷해지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제 저희는 또 새로운 평가를 향해서 우리 나가야죠. 네. 그리고 어떻든 간에 황교안 개인으로 보면 아주 좋은 적기에 예, 아주 좋은 조건의 그런 블루오션을 장악을 해서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에 있을 때 당대표를 하면서 그 공을 어찌 보면 황교안이 가져가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렇게 기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정치 초짜가 갑자기 두 달 만에 당권을 잡는 거로 어찌 황교안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전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네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개인적인 관계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험한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러나 요 최근에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이후에 그 이제 장외투쟁 당권을 장외투쟁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본인의 과거 행적과 전혀 모순된 그 부끄러운 얘기들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거라든지 네네네. 또 최근에 북한 문제에 관해서 그야말로 우리 평화를 색깔론? 예 색깔론 우리 국민들이 평화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반대로 부추긴 홍준표가 사라졌는데 네. 그것도 불과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전에 그 종북론을 이제 되풀이하면서 네, 색깔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공안 검사가 때려잡았던 것은 빨갱이입니다 말하자면 맞아요 빨갱이 조작하고 예 빨갱이라는 게 사실 없었다면 지금 다 조작간첩이라고 해서 다 완전히 그 조작된 새로 회조된 빨갱이 아니겠습니까? 그 빨갱이를 만들어 놓고 빨갱이 때린 거였지 공안 검사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황교안이가 여기저기서 다니면요 보면 공안 검사가 스펙 같이 얘기해요. 이제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지층 결집시키고 그게 본인의 행적이 어떤 진보된 그 진행된 그 역사에 발전된 역사 시기하게 있어서 어떤 때는 새로운 성찰을 통해서 내가 이럴 때는 좀 부족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한테 더 나은 것이지 그걸 견강부회식으로 또 다시 과거의 종북 논리를 성공한 스토리로 만들어 나가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 망한 사람들을 뒤를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망해가고 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황교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저는 안타깝고 애처로운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면서 저러고 다니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을 가끔가다 이제 만나기도 하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동기라는 그 분들이 뭐 보수적인 분들도 있고 네. 또 저처럼 좀 우리 민주당을 성향 지지하는 진보적인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교안 그 친구는 이제 대표는 보수전 쪽에 돼 있죠. 그래서 최근에 만나면 황교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정말
그 수십 배를 얘기하는 애들은 보수건 진보건 노회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회찬의 그 빈자리가 점점 더 커져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노회찬과 저는 이쪽 한편이었고 네. 황교안 대표는 저쪽이었습니다. 공안검사였고 저희는 네. 공안검사의 피해를 보면서 민주화운동 또 독재를 타도하고 종북 좌파로 몰리면서 노회찬을 종북 좌파로 몰았던 거죠. 그렇지. 몰리면서 저는 이제 노회찬이 어떤 수배가 됐다. 체포의 선상에 올랐다 그러면 제가 미리 이제 변호 준비를 해서 그 정도였어요. 노회찬이 하면 딱 변호 준비하고 노회찬이 이제 전과 이범인데 전과 이범 때마다 제가 이제 변호하고 그거 다 변호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 변호도 여러분들 그 얘기 모르시는구나. 네. 김경수 의원님이 지금 감옥 몇 번 가셨대요? 요번 거 빼고 저번에도 학생운동하다가 여러분들 김경수 지사 감옥 갔을 때 그때 변호사가 바로 이종걸 의원님이십니다. 예, 예. 그때를 제가 해서 그야말로 정말 좋은 기억으로 좋은 학생으로 정말 그때 당시에 정말 맑고 투명하고 아주 정말 그 또 우리 김경수 지사가 얼마나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착하고 아주 날씬하고 그런데 그 기억이 수많은 그때 당시 제가 변호했던 분들 중에서 네. 김경수 지사는 더 깊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도 이제 그래서 석방이 됐죠. 석방 시켰어요? 아 그럼요. 근데 뭐 제가 얼마나 셌습니까? 조건 자랑하시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의원님 그래갖고 황교안 저 당대표 모습 보면서 저희 정치 분석하는 사람들이나 이 기자들이 볼 때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선배로서 동창이지만 네. 쓴소리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메멘토 모리 겸손해라.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 너의 죽음을 생각해라. 그게 문제인데 저 노무현 대통령의 글 아니십니까?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꼭 뭐 신체형의 그렇죠. 죽음이라기보단 나의 그 정치적인 사망. 그렇죠. 나의 그 정말 목숨 같은 나의 귀중한 생명 같은 정치적 일생이 이제 단절되면 그것도 사망입니다. 그렇죠. 노회찬의 죽음을 생각해라. 노회찬의 그 목소리도 들어보고 노회찬과 제가 뭐 저는 사실은 황교안 대표에게 뭐 제 얘기보다도 오히려 노회찬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예, 노회찬이 일생 종북 좌파 뭐 빨갱이로 몰려서 구속되고 또 재판받고 또 황교안 그 대표가 공안 정부 때 그 공안 검사로부터 구속돼 가지고 그야말로 헌신짝처럼 이제 평가받고 그랬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결국 그 노회찬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는 노회찬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정말 강력한 생명으로 마음속에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동기들, 고등학교 동기들도 더 깊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지금 내가 성공한 그 시절의 그 시대를 전혀 반성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 또 다시 종북놀이에 그 지금 이 시기에 좌파 색깔론을 이제 유포하고 앞장서게 된 그 처지나 자리가 본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정치 생명에 그야말로 도움이 될 것인지 그것이 정말 독약이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이다. 네, 여러분들 이용걸 의원님 말씀은요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황교안이라는 정치인은 노회찬을 생각해라. 지금이야 색깔론 이념 공세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두 달 만에 당을 장악하면서 아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황교안이 저런 구시대 최고적인 발상 결국은 본인의 정치 사망을 앞당기고 있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가끔 최근에 당대표 되고 지나가다 부딪히거나 그러면 의원님이 뭐라고 하면 쫄아요? 어때요? 지난번에 네, 어때요? 지난번에 그때 이제 첫 번 패스트트랙
그걸 성공하지 못하고 첫 번 날 그때 그날 이제 황교안 대표의 장인이 돌아갔어요. 네, 맞아요. 예, 네, 장인. 그래서 저는 그거 끝내고 한 11시, 12시쯤 제가 거기 갔었죠, 빈소에. 네. 가서 인사하고 또 열심히 잘하라고 이렇게 앉아서 맥주 한 컵 같이 했습니다. 의원님 둘이 부를 때 어때요? 반말해요? 교환화해요? 정거래요? 아니면 의원님 그래서? 아, 그래도 이제 좀 뭐 완전히 이렇게 내라 이렇게 하진 못하겠고.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런 정도로. 아, 이렇게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런, 그러니까 아, 그렇게 황 대표 해야... 그래요? 아니면 의원님 그래요? 황교안이가 의원님 뭐라고 불러요? 황교안 대표는 그래야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서로 호칭은 뭐라고 불러요? 이종걸 의원이라 그래요? 아니면... 예전에는 그게 교환이라고 그랬고 저한테 종거라 그랬죠. 근데 아, 이제 지금은 꼭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안만 해도 네. 이제 공인의 이제 자리에 일단,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요? 또 이제 예, 해줘야지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야, 아까 좀 무서운 얘기였던 것 같아요. 황교안 저렇게 잘 나가는 줄 알고 승리의 기분에 나름 당권을 두 달 만에 어떻게 보면 제1야당을 쥐어잡으면서 그러나 너의 죽음을 생각해라. 정치적으로 어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많은데 그 말이 좀 뼈 있는 것 같아요. 예. 의원님 사람들이 몰라요. 5월은 뭐니 뭐니 해도 5.18과 노무현 대통령 올해가 서거 10주기입니다. 예. 의원님 10시까지 혹시 시간 되세요? 20분 정도 남았는데 다음 예. 또 스케줄 있으세요? 네. 예. 근데 20분 정도 우리 당원들 시청자들 만나는 게 너무 즐겁네요. 아까 어려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막 네. 눈에 보이세요? 응원 나오는 거? 아유, 이거 뭐 너무 고맙습니다. 이종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거죠?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저는 원래 처음인가. 이렇게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아유. 잠깐 생각을 잘못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의원님. 아유,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는요 의원님한테 개인적인 바람은요. 내년 6선 반드시 네. 의원님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한테 덤비다가 매번 떨어지는 사람 누구예요? 그게 궁금해요. 거기서 자유당 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돌아가면서 했는데 떨어졌죠. 한두 번 연속 덤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있습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을 꺾는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되게 고마워요. 누구죠? 예, 지난번 총선 누구랑 붙으셨어요? 지난번은 장경순. 장경순이라는 예, 부의장, 부지사. 부지사? 예, 저 경기도. 경기도 부지사였었죠. 그 몇 표 차이 나났어? 그러니까 몇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나왔어요? 한 만 표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은데요. 압도적이네요, 만 표면. 네, 근데 이제 그때 국민의당이 굉장히 그 아 중간에 아까 표를 뺏어 갈까봐 조마조마하셨네. 네, 그래도 네. 이 정도로 이신 거예요? 네, 국민의당도 그때 정당 투표로는 많이 득세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의원님.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의원님이 좋아하실지 서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내년 꼭 육선하시고요. 네. 국회 의장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이고. 아니 육선에 이종걸 의원님 국회 의장 지봉 딱 잡고 자유한국당 뭐라 그러면 진짜 국회 선진 한번 좀 강한 국회 의장 이런 건 좀 별론가? 아유, 제가 어떻게 국회를 대표할 정도까지 아직 아니에요. 충분히 자격 있어요. 공부도 하고 사람들 더, 보세요. 국회 네, 의장. 의장 할 만하시죠. 스스로를 저는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 의장이 독립운동가의 의원님은 어디를 가갖고 앉아 계셔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에 되게 의미가 있는 거군요. 네. 여태까지 저 대한민국의 어떤 종북놀이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에 진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의원님이 거기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의식이 강한 분 네. 국회의장도 독립운동가의 후손 진짜 이거 그림만 그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정말 대통령이 최근에 그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어떤 방법으로 정말 이 민족의식이나 이런 독립정신 그 항일에 대한 잘못된 역사 청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저로서도 좀 중요한 소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옆에 있는 것이 있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점이 너무 간절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지난번에 그 석중희 상영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에 나올 방송에 때. 하시는 거 보고 야 대통령이 그런 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놀랐어요. 정말 저도 그 프로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누가 얘기해서 한번 봤는데 그 또박또박 얘기하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이것도 네. 잘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그 그거는 진짜 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뭐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원님 아까 얘기하다가 말 물 좀 더 갖다 드릴까요? 됐습니다. 의원님 네. 이제 아무래도 5월 하면 5.18 그다음에 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몰랐는데요. 이종걸 의원님이 노무현 대통령과 진짜 막역한 인연이 있어요. 2002년도에 그 치열했던 대선 과정에서 네. 수행 실장이었나요? 의원님? 네, 수행 그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다녔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지사가 하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했습니다. 전국 작년에 대선할 때 네. 김경수 지사가 여기저기 다 모시고 다녔었잖아요. 네. 그때 2002년도에 잠깐만 17년 전이면 40대였네요, 완전. 40대 초반이죠. 꽃미남이었습니다. 꽃미남이었어요.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 실장에서 그때 네. 좀 그래서 차 타면요. 네네. 얘기 좀 기사 그다음에 여택수 비서. 저 왼쪽에 이종걸 여기 노무현 대통령 이런 거 이제 모시고 다녔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맨날 또 친노 하면 그냥 뭐 예, 과거에는 뭐 안희정, 문재인, 뭐 한명숙 이런 분들만 생각했는데 저는 저도 보니까 이종걸 의원님이 수행실장이었네 그래갖고 완전 새롭게 네. 최근에 막 왜 말을 안 하세요 이런 거? 그 국회 이제 국회의원으로 이제 처음 지지선언한 분이 세 명 있었는데. 예, 그때 신기남 의원님, 천정배 의원님, 임종석 이렇게 네 명이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인재 후보가 우리 당에 들어와서 십몇 프로 정도로 메이저 후보였어요. 네네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원님 저거죠. 경선하기 전에. 경선 전. 예. 경선 전에 지지선언을 후보 단계 한 1년 정도 남겨놓은. 아니요, 한 다음 선거가 한 1년 반 정도 남을 때였는데요. 근데 그때 이인재 지금 이제 저희 자유한국당으로 가버린 이인재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도지사했던 분. 네네. 근데 그분은 또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에 안양 저희 그 지역에 위에 선배 의원이었어요. 맞죠. 근데 물론 그때 당은 한나라당과 비슷한 민자당, 통일민주당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당.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100만 표 정도 가까이에 기여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다 이렇게 평가가 됐어요. 일등 공신이죠. 예.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우리 당으로 왔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분이 다음번 대통령 후보로는 뭐 십몇 프로 정도로 굉장히 높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한테 떨어진 이회창 그 대법관 출신 이회창 이회창이 이인재 후보를 조금 더 앞서는 한 네. 뭐 20% 17% 네. 정도 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얼마인지 아세요? 처음에 제가 지지선언할 때 2%, 4%, 2%. 네. 기억나는 게 저 누구지 네. 다들 몰랐어요. 네네. 뭐 아직 거의 잡히지도 않은 때였어요. 네. 근데 그때 지지선언을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의원님 아무도 몰랐어요. 최측근이셨어요. 노무현 네. 대통령이 최측근이셨는데 네. 노무현 와 저 사람 2%밖에 안 나오고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회창 거의 대세론이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렇죠. 따라가는 이인재였고. 네. 근데 민주당에 2%밖에 안 나오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할 때 어떤 점이 끌어당기셨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정치적 식견도 짧고. 네. 근데 그때는 얼마나 제가 이렇게 정말 정확한 이 정치 그 떡볶이. 네. 야, 제가 얼마나 잘 뽑았어요? 근데 우선, 네. 이인재 후보는 이해창하고 붙으면 저건 필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인재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전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을 정말 불을 질렀던 사람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시켰어요. 이번에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나온 게 김영춘 의원이죠. 그래서 네네네. 우리 김영춘 의원한테 한번 주목해보세요. 김영춘 의원. 김영춘 의원이 해수부 장관 하다 나왔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부름을 받아서 해수부 장관을 했었고 맞아요. 예. 근데 해수부 장관 할 때도 굉장히 국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인상을 줬죠.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오공 청문회
라든지 네. 이때 청문회 스타죠. 네, 네, 그때 맞아요. 그 국민들한테 불을 질렀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이제 생각도 있었지만 또 그때 민변에 있어요. 우리 민주 제가 김경수 지사를 이제 변호했던 것도 제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이제 기획관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의원님도 민변 출신이시죠? 아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이 몰라요. 아이고 예 근데 그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가장 존경하는 변호사가 사실 노무현이었어요. 아,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서울 민변에 계시다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셨어요. 부산 민변에 아 서울 민변에 계셨다가 네네. 부산으로 내려가고 문재인 네네. 대통령을 만나고 뭐 이런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때 현대 건설 현대 자동차 뭐 네. 이런 사건 때 제 3자 개입 금지로 구속이 됐어요. 3자 변호사가 제3자 개입금지를 구속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변호사는 원래 제3자 일에 그랬어요. 개입을 하잖아요. 항상 해야 되는 거잖아요. 3자 개입하는 게 직업이 그게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 제3자 개입금지에 걸려서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들어간 데는 연유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부산 민변 아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 민변에 네네네.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과 한 그룹이 돼 있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잔잔하게 정말 제 할 일 하는 아주 조용조용하신 단단한 분이고 훌륭 정말 누구한테 주목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는 자기 할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은 스타야. 그냥 금방 알아봐요. 거기서 법정에서 막 뒹굴러요 안 되면. 그 정도요? 보여하고 그 누가 그 하기 싫은 사람 없죠. 그러나 잘 못하죠. 근데 앞뒤를 탁 이제 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셨던 게 이제 우리 문제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이제 어떤 때 노무현 대통령 그 할 땐 그 서울 민변에서 이제 지원도 나가고 네네. 그랬죠. 이제 그럴 때 이제 뵌 노무현 대통령이지만 아, 이 정치 와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인재 이인재라는 그 그늘 아래 쌓여가지고. 네네. 아, 저럴 뿐이 아닌데 내가 볼 땐 이인재와 이회창이 붙었다 그러면 저는 거의 필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타일도 비슷하고 거기에는 조금 부족하니까 네, 근데 네.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한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는 이길 색깔이 있습니다. 예, 이길 수 있다. 그때 처음에는 2%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이길 수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지선언을 해주셨다. 와. 예. 그렇고 끝까지 나중에 대선 과정에 그때부터 계속 노무현 따라다니죠. 따라다니죠. 노무현 대통령 따라다니죠. 최측근이셨네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 이제 붙기 시작할 때 이제 수행도 했고 수행시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의원님 뭐라고 불렀어요? 애칭 같은 거 있었어요? 종거라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래요? 이 변호사 저한테는 처음에 그거는 이 변호사였는데 이 변호사는 아니고 이 의원이었어요. 이 의원. 이 의원 그랬어요. 예. 아 실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떨어진 원외고 저는 국회의원이었고. 현직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원외 후보를 제가 수행하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이 의원 그랬습니다. 이 의원. 아 어떤 때 이 의원님이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의원님? 의원님은 보통 의원이 옛날에 의원 그렇지 않아요? 의원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 또 잘 주무셨어요. 우리 제가 이제 무슨 이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네.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면 네. 쫙 듣다가 보면 소리가 없어요. 자고 있어. 정말 대단하셨던 분 같아요. 어떤 네. 그 이후에 모시고 나서 그 대선 성공할 때 노무현 대통령 하면 가장 마음에 아픈 거 있는 거는 서거하신 날일 테고 그다음에 벌써 10주기가 왔어요, 의원님. 매년 내려가시잖아요. 제가 늘 의원님 내려오신 것도 보고 막 그러셨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대선 과정을 겪고 승리의 기쁨도 맞이하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작 집권할 때는 안 보이셨어요. 좀 일부러 떨어져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아니 이종걸 의원님이 이렇게 대선 과정에서 수행까지 하고 했는데 어떤 정치인으로서 뭐 어떤 국무위원으로 참여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제의도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새벽 4시 정도
그때쯤 이제 35, 20만 표 정도로 압수기 시작했습니다. 아, 대선 개편 날? 네, 네. 아, 정말, 그때, 한 번, 제가 두 번 정도 눈물이 났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수행하면서, 한 번은, 아, 수행하는 과정. 익산 빌딩 앞에서, 이분이, 우리 이제 문성근 문성근 대표 문성근 선배가 연설할 때 우시더라고. 아, 노무현 대표. 그때 정말 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연설을 하나 사람 막 진짜 울려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그때 눈물 나셨어요. 그때 옆에 저도 울었어요. 옆에서 옆에서 그냥 같이 울었어요. 예.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롤러코스터를 타셨어요. 네네. 정말 예, 당선 그러다가 그냥 그 2%에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사실 예, 이인재를 이겼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예, 말도 안 되게 예, 이겨버리면서 이기면서 이해창도 확 앞질러버렸어요. 근데 다시 또 떨어지면서 지방선거를 또 했습니다. 네. 후보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했는데 완전히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정말 그야말로 떨어졌다 하다가 마지막 이제 예, 새벽 4시 이제 선거를 했습니다. 아 근데 또 그 선거 전날 정몽준 지지를 철회했어요. 지지 철회하면서 아무튼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라도 나중에 나오셔서 저희가 찾아요. 그거만이라도 얘기하는 것이 하나이지만 그건 제가 영화예요. 영화 같습니다. 네. 영화. 그날 네. 밤은 영화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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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새벽 4시, 3시쯤인가에 이제 20만 표, 30만 표까지 올라 35만 표를 이겼던 걸 했습니다. 예. 그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됐다 싶을 때. 예. 아, 이제 됐구나. 아, 정말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건 눈물 두 배였는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실 때 그때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그 이렇게 우리 당선 어찌 보면 대통령이 당선자가 되면요 대통령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살아있는 권력이 그렇죠. 살아있는 최고죠 그때. 그때 이제 우리 도와줬던 분들이 자꾸 옆에 있으면 그게 이제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 그 공신들이 네. 결국 공신들이라 그러면서 뭔가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왔다 갔다 할까 봐 일부러 멀리 하셨어요? 예, 멀리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밤에 만났죠. 밤에 예, 11시쯤 어디 중국집 같은 데 와서 술 한잔 하시고 예, 다 와서 이제 잘 있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기분 좋게 만났겠네요. 그렇죠. 네. 이겼으니까 네. 네. 그런 추억들이 네. 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의원님에 대해서 아까 책 글씨들을 많이 보면요 몰랐었던 게 너무 많아요. 이 정도라면 그냥 딱 떠오르는 거는 그냥 원내대표 시절밖에 생각을 안 해요. 모든 그 의원 그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근데 사실 이종걸이라는 의원님이 그 2002년에는 초선이었어요, 의원님. 2002년 초선이죠. 아, 초선 네, 때 지지했던 네, 거예요. 네. 네. 아, 그렇게 해갖고 계속 5선까지 지금 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민주 진영을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원조 친노였었네요. 원조 친노였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권 교체를 정권을 이어나가는데 앞장서셨고 그 또 앞으로 우리 시청자들이요 의원님 존경합니다. 의원님 모르렀던 거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다. 이제는 좀 의원님 활동하시는 거 좀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도 되게 좋은 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언론이나 텔레비에서 잘 안 나와서 그러죠. 보이지 않는 본인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소외되고 외로우신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돕는 모임이나 그런 데 참여하셔갖고 활동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앞으로 좀 국민들에게 좀 가까이 다가, 이제는 정치인과 국민들이 먼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뭘 하는지 국민들 좀 궁금하고 네. 이준거이라는 의원들 너무 겸손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많이 이렇게 좀 저희 방송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사인 한번 해주세요. 네, 진짜 의원님 사인 한 장만 받아놓을게요. 네, 이 사인은 제가 어떻게 쓰여질지는 비밀입니다.
제가 의원님 사인한 장만 네, 좀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볼펜으로 해도 되나요? 네. 예, 의원님 사인한 장만 해주세요. 예. 이름, 제 이름이요? 예. 아유. 좀 멋있게 한 장만 써주세요. 크게 써주세요, 의원님. 나 이거 저기에다가 할게요. 여기다 뭐라고 하나 써주세요. 의원님. 뭐라고 어떤 문 사인해달라는 뭐라고 쓰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날짜도 좀 여기 써주세요. 네. 네. 여기 밑맨 밑에. 여기. 네. 오늘이 5월 10일. 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예, 이거는요, 저기 여러분들 이 사인 이렇게 보시죠. 시다타파 영원한 우리의 우군 이깁니다라고 쓰셨는데요. 이건 아까 시청자들이요 받아놓으라 그랬어요. 뭐냐? 아. 절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 치지 않겠다. 라는 네. 각서를 받아더래요. 예, 이거는 절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 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예, 각서임으로 제가 저 정말 오늘을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원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질문 한 가지만 받고, 네. 여러분들 의원님한테 평소에 궁금했던 거 하나만 해주시면 저희가 9시 58분까지만 방송을 해야 돼서 여러분들 그 까방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너무 빨리 올라가죠. 지금 시청자들이 예, 마지막 지금 문통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가장 많고요. 이종걸 의원님 참 좋으세요. 이종걸 의원님 예, 너무 좋으신 시간이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참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피아노 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옛날에 왔다 의원님 그때 한번 치셨죠.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국정교과서 그 우리 예, 추진할 때 박근혜 개정 추진할 때 저희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어요. 아 근데 그때 우리 총무과장님이 지금 이제 부속실장 하시는 과장님이 피아노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한번 쳤대. 아저씨 그냥 막 후닥닥 한 두세 시간 막 연습하고 그냥 막 계속 연습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했다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글 어떠세요? 의원님 미운 정보다 고운 정이 큽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막 멋진 남자 조건은 다 갖추셨는데 이종걸 의원님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님 앞날의 영광이 피아노 치르는 이 의원님 안철수 돌아오면 따라가시나요? 말 같은 이제는 그거는 좀 의원님을 그런 질문은 좀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아닙니다. 네, 네. 절대 그럴 일도 없고요. 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철수가 대권 후보로 올라갔지만 안철수를 제가 따라다닌 적이 없죠. 따라다닌 적이 네, 없죠. 안철수가 네, 이종걸 의원님을 필요로 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와 함께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그거는 오해하신 거고요. 의원님 모독은 삼가해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시사타파 방송에 꼭 그 당시에는 그거였고. 예, 어쨌든 의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하고 오늘 방송 좋으셨어요? 네, 오늘 직접 소통하는 거 어떠세요? 네,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들의 글이 이렇게 자꾸 올라와서 정말 그 눈에 보이니까 너무 현실적이고 스스로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치기도 얼마나 힘든데 우리 말하기도 힘든데 지금 이걸로 계속 올려주시는데요. 그 뜻과 그 노고를 제가 이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생각들을 제가 꼭 지켜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확인드리고 얼만큼 더 이종구리가 더 이뻐졌나 이종구리가 더 까만권에 더 접근했나 또 그래요.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네. 의원님, 이제는 좀 눈에 많이 뜨고 좋은 일 혼자 하지 마시고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한 달에 한번 꼭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신 우리 이종걸 의원님에게 박수 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